네. 이제는 돌담병원의 옛 멤버들인데요. 시즌1에 이어서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. 오명심은, 김사부의 오른팔이자 어떤 가치관적인 면에서 김사부와 같이 하는 동지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뜻하고, 또,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김사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,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벌이는 그녀의 그 용기와 담대함, 이런 것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네, 시즌1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어요. 이번에도 그런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저는 진지하게 했는데 재밌게 하기 시작하기 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진지하게 해서 더 재밌을 것 같고, 또 저뿐만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또 숙쌤, 진경 씨랑 또 케미가 이 편에서 재밌었잖아요. 시즌2에도 강해지셨어요. 더 무서워지셨고 더 시험해지셨고. 아, 진경 씨가요? 예, 네. 시즌1에 비해서 많이 건강해지셨어요. 뭘 날릴 때도 이게 힘이 딸려요, 제가.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저희 케미는 아마 또 살아있을 겁니다. 아무래도 원 때보다 훨씬 이 구 식구들은 친숙하고,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유롭고 저 자신도 좀 더 많이 릴렉스 된 상태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본이 정말 원도 좋았지만 너무 강은경 작가님의 필력이 그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마다 뭐 눈을 뗄 수 없게 너무 재밌고, 김사부가 뭐 예를 들면 글쎄요, 사회가 바위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는 격인데, 김사부의 그 고민의 깊이가 1보다, 낭만작도 1보다 훨씬 더 깊어져 있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사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,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, 아마 여러분들 낭만작도 원 못지않게, 아니 그보다 더 아마 훨씬 감동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